사실 처음부터 중국집의 대표 메뉴가 짜장면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되자 짜장면이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생깁니다. 이건 꼭 가서 드셔보세요. 그래, 짜장을 이런 맛이었어 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오늘 함께 먹어볼 진지는 특별한 날이면 생각나는 음식 짜장면입니다. 아마 오늘 점심이 중국집이라면 어떤 메뉴를 고를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짜장 아니면 짬뽕. 짜장이냐 짬뽕이냐 저도 너무 많이 고민했었던 문제인데 사실상 짬뽕은 짜장면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중국 음식 이런 것들에서 항상 1위는 짜장면이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만화 할 거 없이 수많은 컨텐츠에서 소재로 사용되는 음식이 바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은 그만큼 사랑받는 음식이자 우리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음식인데요. 자,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중국집의 대표 메뉴가 짜장면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의 짜장면 천하의 중국집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됐을까? 한국인의 중화요리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누가 먹는 음식이었는지부터 출발해봐야 되겠죠. 근데 한반도의 중화요리는 1883년에 인천이 개항되면서 거리상 가까운 산둥성에서 넘어온 화교 중심으로 발전할거야. 주요 고객이 고향 음식이 그리운 그런 화교들. 근데 그때는 중국집의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가장 큰 규모는 종업원이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그런 고급 중화요리죠. 여기에서는 다양한 고급 요리를 판매를 했죠. 조금 더 작은 중간 규모의 중화요리 음식점에서는 이제 우동, 잡채, 만두 이런 것들 주메뉴로 했고요. 제일 작은 중국 음식점에서 뭘 팔았을까요? 호떡을 팔았습니다. 호떡은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호떡 한 개에 5전이었는데 당시 외식 메뉴 중에서는 가장 싼 가격에 속하는 축이었어요. 값도 싸죠? 쉽게 상하지도 않죠? 이제 이 호떡을 한 보따리씩 싸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인천 항에서 하영 일을 하던 가난한 중국인 노동자, 이분들을 쿨리라고 부르는데요. 쿨리들한테 딱 필요한 음식이 바로 호떡이었죠. 쿨리가 즐기는 또 하나의 음식, 호떡 말고 또 하나의 음식이 바로 짜장면이었습니다. 중국 음식으로는 짜장면을 자지앙미엔 또는 작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짜장면 원래 형태가 작장면이었습니다. 산둥 지역의 일반 가정집에서 먹는 가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산둥 지방이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더우면 불 앞에 가서 서기 싫죠. 무더운 날에 면 위에다가 미리 볶아놓은 춘장을 올리고 또 야채하고 고명을 몇개 얹어서 우리가 마치 여름에 비빔국수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비벼먹는 비빔면이 작장면이었습니다. 고급 중화 요리점, 일반 요리점, 호떡집에도 짜장면 없었어요. 짜장면을 처음 팔던 곳은 바로 길거리 노점상입니다. 쿨리들이 쉽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타지에서 노동을 하던 중국 쿨리들한테는 그리운 집밥의 향수를 다시 채워주는 음식이 이 작장면이었겠죠. 이 작장면이 하나의 정식 메뉴로 자리 잡고 노점상에서 중화 요리점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여기로 옮겨가면서 몸값을 올려가는 사이에 세상이 변합니다. 조선 독립, 한국 전쟁을 겪고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되죠. 자, 그런데 짜장면이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생깁니다. 아마 라면 회차 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혼분식 장려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중국 음식점에서는 아예 쌀밥 판매가 금지됩니다. 밀가루 음식인 짜장면의 주요 메뉴가 강제로 됐어요. 그리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때 이제 짜장면은 주요 소비층이 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가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짜장면에 봐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장면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달고 까만 짜장면하고는 모양하고 맛이 아주 다른 음식인데 작장면은 짜요. 인천에 이제 차이나타운 쪽 가시면 작장면하고 가까운 황두면을 맛볼 수 있는데요. 또 색깔이 연한 된장 같은 그런 색깔이 납니다. 불향을 느끼기에 진짜 좋고 탄탄면에서 땅콩 뺀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맛을 보면 다시 한번 맛을 보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지금 짜장하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가장 확연한 차이가 아마 제일 큰 차이는 장의 차이일 거예요. 춘장은 중국에 없습니다. 작장면에 얹어 먹던 게 원래 중국식 된장이었는데 이게 천면장이죠. 춘장은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장입니다. 현재 중국집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사자표 춘장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짜장면이 정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중식당은 사자표 춘장을 만드는 영화식품이라는 곳도 직접 재래식으로 장을 담갔어요. 경쟁이 벌어지면서 춘장은 색이 진할수록 향과 맛이 좋다는 마케팅 전략이
먹히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는 이제 춘장이 숙성이 되면 우리 된장하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노란색이었다가 갈색이 되고 나중에 흑색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까맣게 될 때까지 춘장을 숙성하면 너무 짜가지고 쓰기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면장을 까맣게 만들까 고민하던 영화식품에서 묘안을 낸 게 면장에다가 캐러멜을 첨가해보자. 그래서 까만색에 단맛까지 극대화된 춘장으로 새롭게 태어난 짜장면이 이제 한국인의 입맛에 더욱 완성맞춤이 된 거죠. 사실 짜장면에서 제일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요, 왜 작장면이 달콤한 짜장면이 됐을까 하는 점이죠. 사실 단맛은 우리가 인간 본연에 선호하는 그런 맛입니다. 이건 우리가 엄마 젖을 먹을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엄마 젖도 달거든요. 애기들한테 약 줄 때 설탕 이렇게 타가지고 달게 해서 주면은 그나마 좀 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낯선 음식을 먹을 때 단맛이 있으면 더 친숙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짜장면뿐만 아니라 피자도 파스타도 달고 해외에서 들어온 음식은 본토에서 즐기는 원래 버전보다는 항상 더 답니다. 짜장면은 달콤한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의 작장면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짜장면으로 한국의 중화요리가 천하통일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메뉴판에서 짜장면을 찾으면 짜장면 하나가 있었거든요, 주로. 근데 지금은 간짜장, 삼선짜장, 유니짜장, 유슬짜장. 자, 그런데 짜장을 이렇게 다양화시킨 거는 바로 한국 정부입니다. 왜냐면 1970년대에 물가가 미친 듯이 솟아올랐어요. 짜장면도 확실히 더 상승하게 되죠. 정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물가를 통제하는 데 나서게 되는데 짜장면도 이때 가격 규제 대상에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타격을 중국집 주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메뉴를 새로 만들어내면 되죠. 짜장면의 변종 메뉴가 이때 많아집니다. 유니짜장, 유슬짜장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유니짜장은 이제 갈아서 만든 거고 유슬짜장은 좀 길쭉길쭉하게 고기를 썰었죠. 옛날 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셔보시면 아 이게 맛이 좀 다른데?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가장 확연한 차이가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 짜장면은 춘장을 볶을 때 라드를 썼어요. 라드라고 하면 왠지 되게 느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물성 유지제는 어떤 풍미를 내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볶는 과정에서 화학반을 일으키면서 식물성 기름만 가지고는 낼 수 없는 그런 복잡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는 라드를 사용해서 볶은 그런 짜장면이 주류였는데 동물성 지방이 안 좋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짜장면도 이제 식물성 기름을 쓰는 그런 짜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드로 볶은 짜장면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짜장면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짜장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 인천의 대창반점이라는 곳을 가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간짜장 라드로 볶았습니다. 라드로 볶은 짜장이 확실히 맛이 더 구수하면서 부드러운 풍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는 건 뭐냐면 달걀 후라이예요. 흰자는 완전히 튀겨내가지고 입에 딱 넣었을 때 바삭바삭하게 씹히는데 반숙은 노른자가 앞쪽에 탁 터지거든요. 와, 이게 짜장하고 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짜장은 이런 맛이었어 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건 꼭 가서 드셔보세요. 짜장면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득력이 없다는 거. 그런데 왜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딱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면은 빵이나 밥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단단한 뭔가가 위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느낌만 와도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은 기름지잖아요. 이런 지방 함량이 높은 그런 음식일수록 위에 더 오래 머뭅니다. 똑같이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무를 때 저 같은 사람은 배가 아직도 부르네. 너무 좋아. 어떤 분들은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또 하나는 짜장면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짜장면 먹으면서 탕수육 있으면 탕수육 얼른 먼저 많이 먹어야 되죠. 또 옆 사람이 짬뽕 먹으면 옆 사람 짬뽕 뺏어 먹어야죠. 짜장면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핑계를 짜장면한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진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